봤던 아이오브 선수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MC16 제4경기 페페크 경기를 이어갑니다. 블루코너 장성규 입장. 정확히 되게 엘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3 때부터 정확히 어떻게를 배우는 선수입니다. 아마추어 전적이 20전이나 됩니다. 아~ 네. 복싱이 주특기고 공간을 넓게 잡아서 하는 타격 스타일입니다. 이미 뭐 경기 운영 능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장이 마무리된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처음 이 선을 보이는 라인즈노프 아이유브를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펼칠지. 어제 개최장에서도 아이유브 선수와 박근한 타격전 한번 펼쳐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장성규 선수였죠. 정말 오랜만에 케이지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장성규입니다. 공식전 데뷔전이 복귀전입니다. 자, 전적은 1승입니다. 만 23세. 니버스 레드 코너 라인즈 노프 아이유브 선수 입장. 그 합입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게스트 파이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컴뱃 삼바라고 있습니다. 효도르 하빕들이 한 운동인데 때리고 넘어뜨리고 꺾고 저러고 하는 운동이라 삼보라는 운동이 있는데 거기서 챔피언을 2회나 한 선수입니다. 삼보 챔피언 출신이죠. 어제부터도 이 저 길을 뒤쪽에서 항상 꼭 싸매고 베일에 감춰져 있었던 아이유브의 몸인데 이제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아 눈빛에서 느껴지는 아, 눈빛, 코스 눈빛. 저희 지금 케이지에서 안 보고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케이지 못 보겠습니다. 마주칠 수 없는 눈빛입니다. 아, 두 선수 다 제가 볼 때 운동량을 그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체력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코어에서부터 드러나는 선수였습니다. 네. 이게 말 보듯이 코어를 많이 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한다면 두 선수의 조건이 같기 때문에 예. 또 다른 경기 양상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이유브 선수가 지금 공식 전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량이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처음이고 모든 선수, 모든 분들이 처음입니다. 예. 일단 눈빛은 정말 무서워요. 케이지 올라와 있는 두 파이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코너 신장 170cm 체중 65.8kg 1전 1승 킥복싱 베이스 대한민국 전주팀 루키 소속 장성규. 이제는 본인의 무서움을 만천하에 알려야 할 때입니다. 장성규입니다. 아나운서 아닌가요? 장성규 아나운서. 신장 170cm 아, 죄송합니다. 체중 65.8kg 자꾸 왜 이렇게 귀여워 보이죠? 장성규 아닐까요? 우즈베키스탄 와모 프로모션 소속 라인즈 노프 아이유. 지옥에서 온 천사가 있다면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왕호 프로모션의 라인즈 노프 아이유입니다. 2라운드 1라운드 연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심의 김승훈 심판이 함께합니다. 타격가 대 레슬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 네 번째 매치. 아 팔이 기네요 아이유 선수. 패더급. 팔이 정말 깁니다. 전찬서 선수 같아요. 팔이 정말 깁니다. 웬만한 거리에서는 이씨 싸움이 쉽지 않을 듯한 장성규인데요. 우선 세일 라운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코너의 장성규, 레드코너의 라임즈 노프 아이유브입니다. 잘하네요 아이유브 선수. 자, 아이유브. 리듬 받는 거 봐도 정말 오래 운동했습니다. 뒷쪽이 지금 보시면 견착 자세가 좋고 방어 자세가 정말 좋죠. 그렇습니다. 좋은 상태로 상대방 리듬을 깨면서 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차기로 들어가는데 전방에 치는 게 아니고 한번 밀어서 타이밍을 뺏으면서 네. 킥을 차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수준 높은 기량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때리는 것이라도 가볍게 밀어봅니다. 퇴근이요. 순식간에 들어가는 아이유브입니다. 이 선수 우승 나타난 겁니까 지금? 와, 지금 순식간에 번쩍하고 들어갔습니다. 아 눈빛 보세요. 지금 여유롭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 자 그린타 뺏었습니다. 자 세금 이브. 이어 백쪽으로 오히려 타고 올라갑니다. 아이유브. 와 정승규 선수 잘했습니다. 아 지금 그대로 힘의 방향이 이어졌다면 위험천만했는데. 자 어떻게 러버가드를 쓰고 있습니다. 러버가드를 자 뒤쪽에서 한 번에 끌어당기고 있는 아이유브. 자 아이유브 선수 러버가드를 쓰고 있습니다. 자 본인의 발쪽으로 러버가드로 가둬서 태클 못하게 못 때리게 하면서 서브미션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나 프로 나오는 장성규인데요. 어떻게 됐지? 사이드 공격합니다. 사이드쪽으로 자 장성규 선수 잘 나왔네요. 자 아이유브의 반항도 예. 만만치가 않은데 예. 아 두 선수도 잘하고 있습니다. 아, 두 선수가 순식간에 이 주먹을 교환한 다음부터는 이제 그라운드로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코어 사랑을 얘기했는데 이 체력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이유브의 해답 여기서 어떻게 경기를 끌어갈지. 아 장성규 선수도 제가 아까 종합격투 엘리트 출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정말 제대로 배웠네요. 보니까 안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러버가드를 정말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아니 보통 러시아 선수들은 러버가드를 안 쓰거든요. 네. 브라질 선수도 쓰는데 러버가드를 써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브 이번에는 본인이 다시 한번 러버가드 들어옵니다. 러버가드에서 아까 트라이앵글 노렸었는데 네. 좋아나 봅니다. 자, 결국 여기서 체력적인 이슈는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둘 다 코어가 자, 그러나 번뜩이는 장면들을 서로 교환을 했었던 선수. 아 저는 아이브 선수 킥이 정말 수준이 높네요. 네. 보세요. 와, 네. 방금도 머리를 왼쪽으로 한번 숙였다가 페이크를 주면서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도 밀어보는 예. 움직임. 아 저렇게 하면은 거리적이 진짜 힘들죠. 예 맞습니다. 이 장석규 선수 입장에서는 안에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지금 네. 조금씩 장악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계속 밀어내고 있는 아이유브인데 케이지 쪽으로 조금씩 몰아가고 있는 장석규. 큰일 났어요. 아이유브 선수 입벌을 지키죠. 네. 아. 제가 아까 코어 얘기했죠. 두 선수 다 지금 예, 체력이 문제입니다. 지금 1라운드 3분 지났는데 아이유브의 입이 벌어집니다. 아 장기적으로 가면 장성규 선수가 무조건 이깁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조금씩 장성규 선수는 장기전을 노리면 됩니다. 지금 잡아 나가고 있는 장성규. 예. 자 그 흐름을 읽었을까요? 조금씩 이 템포를 늦추고 예, 있는 장성규인데 자 아이유브 선수 지금 이게 못 치고 있는 이유가 힘들어서 그래요. 네. 오우 왼손 카운트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만 조금씩 뻗어 나오고 있는 장성규. 아 아이유브 선수 기량이 정말 뛰어난 기량인데 운동량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한다면 오늘 경기 준비 시간이 좀 부족했을 수도 예, 있겠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케이지 쪽에서 경기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아이유브입니다. 처음에 나왔던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있죠 지금. 네. 예, 지금 힘들어서 그래요. 자 어떻게 본다면 그 한 번에 모든 것을 걸었을 수 있는 아이유브인데 예. 장성규 선수가 지금 압박 잘하고 있습니다. 자, 오 체력 비추겠어. 네. 예. 체력 비추겠어요. 움찔해보고 예. 있는 움찔해보고 예. 있는 아이유브. 자 케이지 쪽에서 아 장성규 선수가 케이지 레슬링 잘하네요. 자 장성규 선수 잡아봤습니다. 집으로 집니다. 와 나이스 태클로 장성규. 아 장성규 선수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자 하프가드 점이었습니다. 태클을 기가 막히게 들어갔었던 장성규 두 선수가 맞췄습니다. 크로스 페이스로 어깨 따게 되게 만들었습니다. 어깨를 먼저 붙여놓고 아 장성규 정말 잘하네요. 바디 쪽에 충격을 주고 있는 네. 장성규. 이 아이유 잡았어요. 여기서 스윕이 남았습니다. 아이유 여기서 하프가드 딥 하프가드 어떻게 이어가나요? 딥 하프가드에서 길로틴 잡았습니다. 안 걸립니다. 이제 지금 안 걸리고 있습니다. 아이유 코어를 활용한 브릿지가 쉽지 않게 들어가고 예. 있는데 자 장성규 자 쿼터가드가 되고 있습니다. 쿼터가드입니다. 아하 힘이 풀리는 아이유 오히려 오히려 장성규 사이드 점유. 아이유 너무 잘하는데 지금 체력이 없어요. 이 친구가 힘이 나빠졌습니다. 예. 사이드 쪽에서 바운드 점유 점유 장성규 파운딩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안 되죠. 1라운드 끝났습니다. 1라운드 끝났습니다. 아 1라운드가 예. 이렇게 끝을 하는군요. 파운딩을 아 아깝네요. 너무 아깝네. 너무 아깝네. 10초만 더 있었으면 이겼을 텐데. 그렇습니다. 아깝습니다. 아이유브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두 선수 다 정말 프로파이터입니다. 실력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장성규 선수는 정말로 이름만 듣고는 너무 귀엽게 생각했는데 너무 잘하네요. 초반에 들어갔던 이 움직임은 아이유부였는데 여러분들 1분 정도는 아이유부 선수가 몸놀림이 정말 UFC 선수처럼 정말 잘했는데 갑자기 굉장히 코어가 그래요. 여러분들 운동량이 안 돼요. 자, 여기서 정말 10초가량의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그만큼 이 장성규 선수가 몰아붙이는 장면이었고요. 예. 아이유부 선수는 후대될 선수입니다. 운동 양말이 후대될 선수고 장성규 선수는 정말 잘합니다. 장성규 선수의 이 경기를 대처하는 능력, 사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당황을 할 법했거든요. 예. 지금 이 케이지 레슬링 코어 제압에서 이제 하는 테이크다운이 이제 케인 벨라스케스라고 UFC 선수가 이제 창시한 이제 루틴입니다. 그 루틴을 지금 장성규 선수가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선수는 정확한 키를 제대로 배웠고 엘리트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자, 아이유부 선수가 과연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체력을 비축해서 나왔을지도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보면 아이유부 선수가 케이지 등지고 한 1분 있다 갑자기 막 공격했지 않습니까? 지금 체력을 모았다가 한 번에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첫 번째 공격에서 모든 것을 걸었던 그 플랜을 가지고 나왔었던 아이유부인데 쉽진 않았고요. 장성규 선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2라운드 출발합니다. 예. 아이오 선수 정말 기량은 정말 좋습니다. 네. 갖고 있는 일단 피지컬 자체가 예. 피지컬도 좋고 이 공격하는 루틴도 정말 수준 있는 선수들이 하는 보이지 않는 박자를 속이면서 치는 게 정말 좋습니다. 네. 장성규 선수 뚜벅뚜벅 걸어가죠. 왜냐하면 케인 벨라스케스처럼 케이지 레슬링이 좋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이 좋습니다. 압박해서 때리고 케이지 레슬링 괴롭히고 이런 게 좋습니다. 별다른 움직임 없이 스텝에서 일단 주도권을 갖고 있는 장성규 선수인데요. 네. 지금 이제 흐름은 장성규 선수 쪽으로 왔습니다. 자, 아이유부 선수 체력을 모았다가 또 쏟아부을 거예요. 네, 일단은 네. 탐탈 기회를 노려보는데 네. 체력 비칠 때입니다. 오, 바디 쪽에. 바디 때리면 체력이 더 깎이죠 이제.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 들어와. 지금 아이유부 선수 가만히 서 있죠 지금. 아이유부 반응을 어떻게 하나요? 힘들어요 지금. 예. 충분한 체력의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예. 아이유브 1분 나갑니다. 예. 자, 다시 바디 접촉하면서 좋네요. 잘해요. 아이유브 선수 잘하는데 정말 운동량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장성규 선수 좋습니다. 물릴 때마다 킥을 속박하는 맞죠! 케이지에서 또 뺏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케인 벨라스케스 컨트롤을 쓰기 때문에 정말 잘합니다. 수준이 높습니다. 케이지 안에서 뺏었습니다. 다 뺏었습니다. 넘치는 장성규도요. 자, 넘어가서 대결합니다. 이 친구 뭡니까? 수준 높습니다. 장성규 선수가 차원이 다른 복신을 예. 보여줍니다. 하프가드 정리했습니다. 크로스페이스 쪽으로 올라가면서 얼굴을 맞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디 쪽에 충격을 주면서 마운트 준비! 마운티 파운드 잡습니다. 파운드 라운드 마지막과 비슷한 형식에서 본인의 격투 케이지 말아! 케이지 말아서 이스케이프 시도합니다. 케이지를 활용하면서 나왔던 아이유브 빌로틴 그립 빌로틴 쪽으로 힘듭니다. 안 걸립니다. 힘듭니다. 안 걸려요. 아이유브야 아이유브 체력 빼면 안 돼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이유브가 안 걸린다니까 체력 뺐습니다. 네. 체력 더 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방금 소감 인상 걸면서 체력을 많이 뺐습니다. 저런 게 유효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예, 안 걸렸으면 정말 많은 체력적인 선수들이 이어지는데 바운딩으로 장성규 쪽으로 장성규 정말 잘하네요. 이제는 힘이 손에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 플라워 스윙 하다가 안 봐 넘어갑니다. 안바 그립 자, 보면 다시 한번 파운딩. 이 하프가드를 정말 잘 쓰는 정도규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다시 한번 파운딩. 이미 체력은 다 빠진 아이유브고요. 네. 자, 보시면 오른발이 살려서 파운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조합국이 최신이에요. 파운딩인데. 그리고 경기가 끝났습니다. 장성규의 차원이 다른 복싱. 야, 장성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케이지 뒤쪽으로 넘어지면서 본인의 혼신의 힘을 다했음을 보여줍니다. 와, 장성규 선수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 선수가 보여주는 경고가 상대가 없었고 예상치 못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보여주는 경기를 차원이 또 달라집니다. 장성규 선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데 정말
최신 유행하는 이제 정기기관의 멀티버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2라운드 TK가 득점을 가져갑니다. 아, 물건입니다 이 친구. 지금 운동량이 좀 부족해요. 호흡을 보니까 양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한번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복귀전 덥지 않은 복귀전을 보여줬었던 장선규 선수였어요. 두 선수 다 잘했어요. 아이고부 선수도 기량이 좋은데 제가 코어 얘기해서 죄송한데 두 선수가 딱 나올 때 보니까 운동량이 안 돼. 체력이 제가 없을 거라 했지 않습니까? 시작하자마자. 예. 선명도의 문제죠. 복근의 선명도. 예, 제가 그러니까 예, 뭐 말 보듯이 경주마 보듯이 보면은 딱 보이는데 두 선수 다 체력이 좀 안 좋아 보였습니다. 자, 2라운드 시작했을 때 충분한 체력을 회복하지 못했었던 아이우부가 예. 결국에는 아, 장성규 선수의 이 트렌디한 경기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 하프가 돼서 파운딩하는 것도 오른 다리를 살려서 파운딩하거든요. 네. 정말 요즘에 하는 파운딩 기술인데 이걸 쓴다 자체가 정말 뛰어납니다. 데뷔전 이후에 정말 무언가를 깨 부수듯이 하는 네. 자세로 공부 이후에 2년 만에 경기를 치렀는데요. 국가도 소원을 했고 본인의 커리어도 소원을 했습니다.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 만에 경기라 주목이 많이 안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잘 준비해서 그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굉장히 좀 원래는 타격이 좋은 선수였는데요. 그라운드나 캐릭터는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상대가 레슬링을 잘하는 나라인 것 같다 보니까 태클 방어 연습을 많이 했는데 태클 안 하고 우리가 타격을 해서 당황해서 그래도 잘 대처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벤터급에서 활약을 좀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페더급에서 출전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체급에서 좀 경기를 하실지 궁금해요. 이제 페더급 말고 이제 벤터급으로 계속 활동하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한 분들이 있다면요? 저희 팀 축구분들하고 최소영 원장님하고 이제 네, 파트너들 진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4경기도 멋있게 또 승리했습니다. 장선규 선수였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네.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던 장선규 네. 선수였습니다. 자, 군대에도 국가에도 수호를 했고 본인의 이 케이지 복귀전도 아름답게 수놓았었던 장선규. 이렇게 네. TKO 승리를 따내면서 네. 이렇게 3회치까지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헤더급 매치까지 함께를 했고 다음에 이제 캐치 그러니까 계약 중량이 경기가 마련되어 있는데 예. 그 전에 또 축하 공연도 마련되어 있고 예, 맞습니다. 양 감독위원과의 예. 경기 진행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는 1경기부터 4경기까지